하나가 붙었을 때 요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요 하나에 여럿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아기를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의 형태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티라고 보면 돼요. 머리는 대갈장군만 할 거고요. 목은 요만할 거고요. 배는 이티처럼 빵빵할 거거든요. 모든 이런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이런 사지가 보면 허느적거리는 것처럼 빼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기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 죽은 어떤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 뭐 가깝게 조선이고요. 이런 시대에 가서 소작인들이 되어서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서 이 사람들이 그냥 구출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굶어 죽은 사람이라거나 광안에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라거나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일단. 그러면 요런 굶어 죽은 귀신들이 붙어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의 존재만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요 하나가 또 요렇게 다섯, 여섯, 일곱을 붙이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먹기 위해 이런 거는 아우성인데요. 우리가 금전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금전을 끊임없이 욕심을 내서 막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식이 가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막 보험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막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아기가 붙은 거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대성통곡은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본인들이 눈이 벌겋게 다니느냐거든요. 아기들이 이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길을 가다가 본인들이 어디를 갈 때 유독 배가 고프다.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고프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거나 또 내가 밥을 먹어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본인이 배고픔을 면치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럴 때 어떻게 돼? 요 동네를 지날 때부터 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아기가 그쪽으로 딱 따라붙으니까 그 기운만으로도 귀신이 안 따라붙어도 기운만으로도 그렇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서 밥 한 그릇을 먹든 뭐라도 때우고 나면 쑥 지나고 나면 그래요. 나 아침 밥 먹고 왔는데 오늘 왜 그랬지?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여기 이 공간을 벗어나면 그 같이 느꼈던 배고픔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 없으면 어떤 경우 요 아기 중에 다섯, 여섯 명이 붙어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놈이 떨어져서 나한테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맨날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귀라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도 삼락을 도는 가운데에 아귀계도 있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내가 많은 걸 가지고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다. 내 재산이 저 창고에는 썩어 넘치는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럴 때 본인은 저렇게 아귀계로 들어가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해갈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귀들 들어 있어요. 어느 고을에 가다 보면 어느 고을이 아니라 어느 곳을 지나다 보면 그런 기운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나는 악취가 느끼면 제일 빠를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느끼는 거는요. 쓱 지나왔는데 아 배고파 팔딱 뛰겠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무심결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 그때는 아 지금 요 근간 가까운 곳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빨리 벗어나는 거 중요하고요. 아, 한 끼가 해결됐는데 근데 내가 왜 밥을 먹었지? 아, 미치겠네? 이럴 때가 있으면 아, 잠시 잠깐 그 존재에 내가 놀아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그게 밥이 되었든 뭔가가 취하는 게 끝이 없다라면 본인한테는 지금 아기가 붙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을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